방송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실 아니고 숙소에서도 정말 아재스러운데 저희가 이번에 그랬거든요. 세정아,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너의 러블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. 아, 그건 가짜 아닌가요? 그러면 원래 아재의 모습. 아, 러블리한 모습도 굉장히 많아요. 네, 속에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데. 아, 제 속에도 제가 많아요. 근데 예, 어쨌든 주된 건 이제 아재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걸 이제 감추고 러블리한 걸 이제 아, 그게 모니터 내용 중에. 네, 근데 감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말씀은 해주셨지만 예. 저 자신을 감추려고는 하진 않고요. 네. 늘 더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내 속에 러블리함도 꺼내보자 해서 둘 다 공존시켜보자지 예. 저를 막 숨기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많은 예능을 접해보기도 했고 많은 선배님들을 뵈면서 저도 물론 배울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 배운 점을 빨리 멤버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 이제 촬영장을 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언니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라고 저도 저 나름의 팁을 알려줄 때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의외로 제가 멤버들한테 배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감히 누구를 막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닌 다 같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? 아 맞아요! 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프로듀스 101 남자판에 저희 젤리피쉬 연습생 나가거든요.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저희 나갔던 세 명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랄까요 새로운 또 시작인 거잖아요. 남자는 어떤 느낌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믿는 안준영 PD님은 늘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 젤리피쉬 예쁜 친구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새로운 프로듀스도 봐주셔서 또 다른 남자 IOI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